힌트는 뭐 붙었습니까? 70% 듣기. 70% 듣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분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. 동현이 모처럼 또 진짜 찜 제발 왔으니까 정말 첫 번째 글자. 딱 그냥 첫 번째 글자. 첫 번째 글자요? 우성 씨랑 같이 제가 같이 들어볼게요. 오케이. 첫 번째 다섯 글자만. 오케이. 첫 번째 다섯 글자. 약속. 다른 분 듣지 마세요. 오케이. 두 분 약속하세요. 약속. 서로. 오케이. 다섯 글자. 딱. 자, 세훈 씨. 네. 적어도 여기 체크해야 돼요. 적어도 본인이 그러니까, 얘기한 거. 그 적어도. 자, 갑니다. 70% 느리게 듣기.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. 네, 어려워요. 글자. 지금입니다. 적어도가 있네요. 그 적어도 맞네. 적어도 맞네. 저는 적어도로 안 들었는데. 이제 저는 적어도로 안 들었는데. 이제 타이밍이야. 뭡니까? 나도 잡았다. 뭡니까? 나도 잡았다. 지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. 적어도가 아니라 네. 가득 채워도. 가득 채워도. 가득 채워도. 채워도. 저는 잡은 것 같습니다. 저도 불만이 가득 차고 또 화끈하게라고 들었습니다. 불만이 가득 차고 또 화끈하게. 키가 박수 쳐줬습니다. 아, 키가 또 뭘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결로 들었는데 어딜 봐, Mr. Fireman on the floor, 내가 왔잖아요. 불만이 가득 찬 곳, 더 화끈하게, 불만이 가득 찬 곳, 내가 더 화끈하게. 아, 그래서 찬 곳이 저거, 찬 곳도, 저것도. 아, 불만이,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겠죠? 이중적인 의미겠죠? 불만이 가득 찬 곳, 내가 더 화끈하게 해주겠다. 그렇지. 더 화끈하게 해주겠다. 그치.